1980년에서 90년대 회사와 가정에도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학원과 정보처리학원은 성업을 이루었는데요. 당시 프로그램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플로피 디스켓이었습니다. 두께가 얇고 파일명을 붙일 수 있었던 최초의 플로피 디스켓의 용량은 1.2MB. 1984년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판매량을 거둔 3.5인치 디스켓의 용량은 1.44MB. 적은 용량 때문에 실행 파일과 문서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구성이 약하고 오류가 자주 일어나서 저장 파일이 종종 사라지기도 했던 플로피 디스켓. 문서 저장용으로는 플로피 디스켓을, 음악 및 영화 파일을 옮겨 담거나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저장할 때는 주로 용량이 큰 CD를 사용했는데요. 평균 저장 용량은 700MB로 플로피 디스켓보다 높았고 손상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보존성도 뛰어나 장시간 데이터 저장에 적합했지만 문제는 휴대성. 크기가 작지만 내구성과 용량이 떨어지는 플로피 디스켓과 내구성과 용량이 뛰어나지만 들고 다니기엔 불편했던 CD. USB 메모리는 이 같은 단점들을 보완해 작은 크기지만 용량은 늘리고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에도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USB 메모리의 부품은 막대형 본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 칩, 그리고 커넥터와 메모리 칩 사이의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넥터를 꽂은 후 실행하면 메모리 칩의 정보 데이터가 컨트롤러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 USB 포트 방식에 따라 전송되는 속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기존 2.0의 제품 같은 경우는 초당 480MB 정도의 전송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3.0 같은 경우는 초당 5000MB, 그러니까 5기가 정도가 되죠. 27기가 정도 되는 대용량을 2.0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걸리지만 3.0의 경우에는 1분 10초에 전송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USB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 관련 기기 상품이 늘어나면서 USB 관련 제품과 메모리 특허도 부쩍 증가했는데요. 특히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USB도 속속 개발되었습니다.